하나 둘 셋. 자, 비상대책위원회가 소집이 됐습니다. 안 할 거야 유튜브? 나 유튜브 이제 접었어. 아니 유튜버가 유튜브를 접으면 어떡해? 싸워, 우리 비즈니스맨. 이제 앞으로 우리 4시 채널을 운영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채널 상태가 어떻죠? 최준부 채널? 아, 누구 것인지 모르는 뭔가 끌고 나가는 주체가 없지. 주체가 지금 저밖에 없어요. 커뮤니티를 저기 커뮤니티를 제가 거의 점령했고요. 지금 확정된 콘텐츠는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지나간대요. 채널튜브에 대한 기획과 고민을 저 혼자 하니까 이게 나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 이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해서 같이 계획을 좀 해놔. 머리를 마치 써달라는 거지. 빙빙 돌리는 거 딱 싫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조별과제 같아요 지금. 최종 상태가 너가 말할 거야? 제가 그때 조장인 거예요. 발표할 거야? 근데 시발 팀원들이 그 자료 조사를 안 해와요. PPT도 안 만들어. 아무것도 안 하니까 좀 모여서 좀 얘기를 해보자 하고 오늘 모인 겁니다. 조별과제를 우리 해내야 됩니다. 체조보라는 큰 조별과제를. 저는 따로 자료를 조사해서 보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채널을 통해서 하고 싶은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뭐든지 한번 말해보세요. 팬미팅 하고 싶어요. 그 런닝맨이 했던 것처럼 팬들 위해서 막 몇 달 준비해가지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 춤도 추고 그런 거 있잖아. 얘 지금 표정이 안 할 거 아니라는 폼이 적어야 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너도 하고 싶어. 정해진 거 없어. 내가 지금 여기 모인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 왜? 기존에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서 티키타카를 해도 충분히 재밌는데 굳이 뭐 새로운 인물을 왜 데리고 오냐. 너네가 보여줘봐, 우리끼리 그럼 뭘 보여줄 수 있는지. 나 그런 것도 해보고 싶어. 해보고 싶은 게 많은 아이네. 그 히지 짜는 거 아니 압출 그거 하는 거 있지. 필요하지. 나 그런 것도 찍어보고 싶어. 나 그런 거 자주 보거든. 야, 진짜 신고하는 거 계속 신고해. 아니 너무 더러운 거 말고. 제이야 너도 좀 얘기 좀 해봐. 전형적인 조명하지 않는데 묻어가는 학생 아니야. 서로의 꿈을 하나씩 이루어주는. 난 아이돌 되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 아이돌이 되게 해주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메이저를 해주면서. 아 이게 너 바라는 게 뭔데? 이 새끼들 개인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한다. 일단 얄팍한 기획력 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개인적으로 운영한다고 생각했어? 큰 오산이야. 끌려다니는 거야. 운영 당하는 거구나. 너네가 이제 한 파트씩 맡아서 이제 체조부에 좀 기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한 구다리씩? 어 그렇지 그렇지. 컨텐츠를 하나씩 그럼 만들어서. 좋지. 술 먹는 것도 좋아. 저는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의 니즈도 있고 나도 내가 잘할 수 있는 토크 콘텐츠. 토크? 네. 토크 팟캐스트 느낌으로 요즘 저 스타일처럼 해서 한번 진행을 해보는 거지. 아니 근데 우수이는 좀 자기가 되게 말을 잘하는 줄 알아. 도대체 뭘 믿고 토크 콘텐츠를 한다는 건지 난 좀 이해가 안 가. 또 난 그럼 타로를 배워가지고 전남친 재회 타로 받으십니다 이런 거를 하는 건데 3월 운세 이런 거 머리에 두건을 그려주고 구슬을 끼면서. 근데 왜 개인적으로 그걸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왜 안 했을까? 지금 생각나지? 아이디어 오빠? 너 안 하면 내가 한다? 우리 양보할게. 아니면 아 너 아이디어가 너무 많아 너는. 맞네. 쓸 게 하나도 없어. 하나하나 노래 커버 매주 하나씩. 야 너 가라. 아니 왜? 야 너는 ASMR. ASMR을 붙여놓고 ASMR 다양하게. 피부 관리해주는 거 ASMR이라. 그만 말고는 다야. 어? 야 ASMR 다양하게라잖아. 다양하게 술 ASMR. 야 근데 이거 제가 오늘 딱 한 가지 느낀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진짜 좆됐는데요? 진짜 그거 하나만큼은 오늘 회의에서 권장합니다. 우리 각자는 내가 봤을 때는 답이 없고 우리 넷이 합쳐서 뭔가 하자. 넷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 케미를 원하는 거니까 뭔가 예를 들어 넷이서 귀농하기 이런 거 얼마나 재밌어? 졸라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예를 들어서 봐봐. 너가 말하면 재밌어지고 우리가 말하면 재미없어지는 거야? 흠터운 것 같아. 뭐 하죠 얘들아? 아이디어 많이 내면 남녀 먹방 어때? 남녀 먹방. 남녀 먹방. 아. 그래서 남자가 좋아하는 음식이랑 여자가 좋아하는 음식. 채널 왜 아직도 안 망했냐? 야, 그러면 내가 지금 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날 빼놓고 너네 셋이 한번 자유토론 한번 해봐. 내가 느낌을 경청만 할게. 먹어볼게 한번 너네가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일단 각자의 장점을 하나씩 던져볼까?
아니야. 장점은 상대방이 봐주는 거야. 현서는 깨발랄해서 텐션을 올릴 수가 있어. 어떤 걸 하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소소하게 하더라도 텐션을 촥 끌어올릴 수 있다. 톤도 높고. 제이는 비타민 같은 활력소야. 그래서 자존감을 높여줘. 유순이는 맛집을 많이 알아. 자, 그럼 요거를 토대로 콘텐츠를 만들어 볼까? 텐션이 가면 되겠네. 텐션 높게 밥 먹으러 가는 거. 좋은데? 우울한 사람을 데리고 가서. 자존감을 높여. 제이가 자극해서. 얘 잡고 있어? 어? 좋은 아이디어 떠올랐어. 어? 우울한 사람. 그러면 얘를 데리고, 데리고 밥을 먹으러 가면 딱이네. 테스트를 해보자. 자, 지금 내가 회의를 다시 회의록을 적었는데. 우울한지만 진단을 받는 게 아니야. 얼마나 우울한지 그 사람 진단을 하는 거야. 그 전에 해결 방법도 좀 알려주면서. 니들이 없어지면 해결될 것 같아. 니들 때문에 우울한데. 우리 갈게. 안녕. 발표는 너가 해. 커피 잘 마. 야, 그 발표는 내가 할 테니까. 우리 가 먼저. 너 그 부담감을 내려놔. 왜냐면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부담감을 안 가지고 있다고 잘 되는 것도 아니라서. 어차피 잘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 아니, 부담감이 없어도 잘 될 수도 있고 부담감이 있어도 잘 될 수도 있어. 그럼 없는 게 낫잖아. 너 이렇게 얘기했어. 지금 뭔가 나올 것 같아. 아 그래? 그럼 왜 불렀어 지훈이? 나올 것 같으면. 나 3분만 시간 줄. 너 이렇게 얘기했어 봐. 이게 내 시석. 트럭을 하나 사는 거지. 앞에서 이제 네 명 탈 수 있는. 전국 박박 곳곳에. 전국 박박 곳곳에. 일을 하는 거야. 일을. 사연을 받아서 하는 진짜 일을 뽑는 곳에? 뭐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양봉장. 그때 가서 일하고. 시골 집에 가서 뭐 농사도 하고. 재밌을 것 같아. 아니 왜냐면은 틀은 괜찮아. 안에서 재밌는 뽑기 마련이고. 내 케미도 보여줄 수 있고. 근데 재밌을 것 같아. 사람들이 몰입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들 소개해주고 보여주니까. 우리 팀 이름 하나 만들까? 우리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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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역소 어때? 용역소? 근데?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막 이런 느낌 어때? 어? 괜찮은데? 그 뒤에 용역소 붙이자. 아니 오히려 웬만한 그들 막을 수 없다 용역소? 지인 장사부터 하면 돼. 너 그.. 아 그 뭐야? 새인가? 뭐 벽에 부딪혔어. 어 진짜로? 어쨌든 중요한 거 아니니까. 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아이디어 짜고 있는데 유리창이 참새가 머리를 박는 느낌이 너무 그 징조가. 머리를 박아서라도 막는 거야? 아니 원래 이제 영화 공포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진짜 우악스러운 일이 일어나기 전에 까만히 막 팍 하거든. 뭔가 우악스러우면서도 뭔가 귀여운 느낌? 병아리 용역소. 병아리 용역소 이런 느낌? 그렇지 그렇지. 지금 왔다. 고양이 용역소. 무지개 용역소? 병아리로 할까? 병아리 용역소? 그래 하고 싶었다. 그 노란색으로 맞추는 거야? 응원해. It's yours. It's up to you. 그러면 어느 날은 이것도 사연을 받아야겠네요. 이게 지금 유대식도 사연 받고 지방간도 사연 받고 하는데 전국에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가게를 잠깐 반나절 정도 비우실 일이 있거나 뭐 아무 직종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은 병아리 용역소가 찾아가서. 귀엽다.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병아리 용역소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고요. 뿅뿅 찡찡 뿅뿅 찡찡 출발합니다.